아까랑 똑같이 하실 거죠? 32금으로? 시간 얼마 걸려요? 하시는 거에 따라 다르죠. 금방 하실 수도 있고, 오래 걸릴 수도 있고, 대국을 시작하시면 돼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저거 채광과 방금 당연히 모르는데 맞죠? 당연히 이거 안 해봤지 누가. 하시다가 궁금하신 말씀 불러주세요. 따낸 바둑돌은 다시 바둑통에 넣겠습니다. 따낸 볼의 개수는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.
아홉 명 왔네요. 아홉 명이죠. 화요일까지 12월달 괜찮게 성동훈 씨하고 이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당분간 이거 다들 하지 못했고 몇 번이 알잖아 이거 하러 온 거야 스마트폰 근데 스마트폰 지금 저 유성 교육부장 배웠다는데 거의 모르잖아 좀 알고 그쪽 많이 다니니까 거기는 이렇게 띄워놓고 하기 어렵게 되거든요. 이렇게 스마트폰 띄워놓고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. 다른 데는 그게 어려워. 이게 빔 프로젝트 된데 뭐 이상한 데 있는데. 그렇게 잘 대통령 지금 자꾸 안 돼버리는 신경 쓰입니다.
지각 하나 있던 거예요? 뭐고요? 사진 보면 되죠. 여기 지각이 다 써야 되는데 공부에는 지각했던 사람이 없던 것 같은데 손수님은 좀 나오네. 손수님은 사람마다 사진을 사람처럼 세 번인가 찍은 것 같거든요. 그럼 맨 뒤에 걸로 해요. 예, 저 맨 뒤에 걸로 그냥 그것은 몇 명이지? 아, 죽지. 기억해 지금 어느새 다섯, 몇, 아홉 분 시작할 때가? 시작할 때 아홉 분. 그럼 그러니까 2시 16분에 아홉 분이 그럼 지각이 없네. 20분대로 하면 되죠. 20분 전까지로 치면 지각 한 번도 없어. 아홉 분. 제가 아마 2시 한번 찍고 2시 3, 3분까지 한번 찍고 또 2시 16분에 2시 16분으로 지각 보내죠. 핸드폰에 됐어. 네.
판단이 명확하네요. 개가를 통해 승패를 판단하려고 합니다. 동의하십니까? 예. 동의합니다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쉽지가 않네. 제가 하시겠어요? 아니, 제가라니 그 뭐야 그 저기 실패를 하겠다는 거 아니야? 네. 예, 예, 오케이. 끝났습니다. 결과는 화면에서 확인해 주세요. 선생님이 지셨네요. 여기 당신은 패배라고 써 있죠. 네. 로봇이 45집으로 이제. 대단하네. 그러면 이제 오목 하시겠어요? 네, 오목 한번 할게요. 바둑돌 정리 도와드릴 바로 정리해 주긴 하는데 느려가지고 직접 하는 게 맞습니다. 제가 흑돌 정리할게요. 네. 오목은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알겠습니다. 있어요. 몇 단계로 하시겠어요? 1단계부터 하죠. 1단계요? 네. 자. 기다리셨다가 화면 나오면 시작하시면 돼요. 그럼 1단계 끝나고 나면 2단계 자동으로 넘어가요? 아니요, 선택해야 돼요. 불 시작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방 끝나면 제가 다시 올게요. 네. 선생님. 좀 이상한데 어떤 그 앞에가 안 보이고 앞에가 보여요. 질색을 보다 뭔가 설정이 끝난 것 같아.
상태는 경과 상산이 계속 힘내세요. 선생님 지셨네요. 찼어요? 네. 한 번만 더 주나 끝날게요. 제가 도전을 드리고. 제가 바둑판을 정리할 테니 잠시만 쉬고 계세요. 선생님 나도 치우세요. 이게 만만추가 아닌가. 그래요? 잠깐 기다리세요. 바둑판 정리 완료. 제국을 시작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너무 초급자다. 그건 한 수만 하면 잘해야겠네. 네. 한도라면 도끼자를 쏘는 줄 모른다고. 좋습니다. 경과 상산이 계속 힘내세요. 아, 그걸 눈을 못 봤네. 안 보이네. 힘내셨어요? 네. 고맙습니다.